2006년 3월 31일 금요일,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학생이었던 27살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의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처음에 아, 이놈 이거 완전 취해가지고 술 먹기 싫어서 몰래 먼저 집에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이 셰퍼 연락도 안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술집에서 화장실 간다고 간 후부터 어디에 있는 건지 행방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과 친구들은 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영상이 실제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해당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셰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술자리에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퍼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없는 겁니다.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온 모습이 없다. 해당 술집의 출입구는 딱 하나예요. CCTV에 보이는 이 에스컬레이터, 이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셰퍼가 나가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셰퍼는 술집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는데 그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없다. 그럼 어디로 간 거지? 술집에서 나온 게 없으니 이 말인 즉슨 셰퍼는 아직도 술집 안에 있다? 경찰은 중요한 단서가 될 CCTV 속 마지막으로 셰퍼와 대화를 나눴던 이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셰퍼와 무슨 얘기를 나눴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되게 사사로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어디예요? 뭐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조사 결과 해당 두 여성은 셰퍼의 실종 사건과는 무관했습니다. 경찰은 셰퍼가 술집 어딘가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후에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모습은 있는데 나간 모습은 없고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졌다. 혹시 평소에 가출을 꿈꾸고 있었던 셰퍼가 그날을 기회로 삼아서 화장실로 가서 변장을 하고 이 술집을 빠져나간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셰퍼 분장을 해서 빠져나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출을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지도 않았고요. 술집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엄청 재밌게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갑자기 막 변장을 해서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려면 그냥 도망갔겠죠. 굳이 변장까지 해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셰퍼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자기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때 전혀 이상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있어. 많이 안 마실게. 걱정하지 마. 보고 싶어. 등등.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 셰퍼에게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자기야,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레. 얼른 가고 싶다. 그럼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까 기대해. 이 셰퍼와 여자친구는요, 며칠 뒤에 둘이 동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대화도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가출을 한다? 뭔가 이것도 좀 이상하죠.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술집이었잖아요. 화장실에선가 어디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퍽 쳤는데 갑자기 셰퍼가 쓰러지면서 사망해버린 겁니다. 이에 놀란 이 상대방이 우선 셰퍼의 시신을 화장실 한 칸에 넣어놓은 후에 자기는 따로 나와서 캐리어나 큰 가방을 들고 온 거죠.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시신을 넣어서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CCTV에 셰퍼가 나가는 것도 찍히지 않았을 거고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뭔가 딱딱딱 맞지 않을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시면 지금 여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어요. 술집에서 시신을 담을 큰 가방이나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을 때 혹은 이때 뭔가 좀 눈에 확 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또 시신을 술집에서 토막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바로 걸렸을 테니까. 그럼 토막내지 않고 시신을 통째로 가방이나 어딘가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작은 사이즈로는 안 됐을 거고 엄청 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상함에 또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든 게 화장실이나 창고 이런데 창문이 있는 곳에서 범인이 시신을 밖으로 던져놓고 범인 혼자 술집 밖으로 나와서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도 셰퍼가 CCTV에 안 찍히니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신을 화장실이나 어딘가 창문에서 밖으로 던졌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술집이었거든요. 그 말은 이 술집 높이가 좀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던졌을 때 쿵 소리가 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창문에서 던졌을 때 이제 이렇게 던지면 멀리 못 가고 무거우니까 건물 가까이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경찰들이 건물 주변을 수색할 때 시신이 떨어지면서 생긴 핏자국이나 이런 게 또 남아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게 하나가 걸리고, 아 그럼 저렇게 했나 생각을 하기에는 또 다른 게 또 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 셰퍼가 실종되고 그의 아버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셰퍼의 사진, 전단지, 포스터가 담긴 버튼을 계속적으로 나눠주면서 경찰이 어떠한 단서도 내놓지 못하니까 무당들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아들을 찾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2008년 9월 14일 아들이 실종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셰퍼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오하이오 중부에 강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태풍. 이 셰퍼 가족들의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전에 비바람에.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 태풍에 대비하겠다고 오후 6시경에 장비 도구를 챙기러 창고로 나갔는데 그때 딱 이웃의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그대로 이 셰퍼의 아버지를 덮친 거예요. 이 아버지 큰 나무에 완전히 머리가 깔리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무슨 비극이에요. 아들도 실종되고 아버지도 너무 안타깝게 사망하셨잖아요. 실종자 셰프의 아버지의 사망 기사와 장례식 정보는 온라인상의 한 블로그에 기재가 됐습니다.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르는 아들 셰퍼 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아들 셰퍼의 친구들이 그의 명복을 비는 그런 글도 쓰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블로그에 아버지가 죽은 지 며칠 후 누군가가
아빠 사랑해요 셰퍼가 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딱 봐도 셰퍼가 쓴 건가? 글쓴이의 위치는 미국 버진 아일랜드. 경찰은 바로 버진 아일랜드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이 글이 어디에서 누가 쓴 글인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글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도서관에 있는 공용 컴퓨터에서 쓴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 장난으로 써놓은 것 같다고.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실종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글을 보고 누군가가 실종자인 척 거짓말 장난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셰퍼가 라고 써놓은 거예요.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셰퍼는 2006년 4월 1일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 당시 그는 27살이었어요. 갈색 머리와 옅은 갈색 눈을 가졌고 왼쪽 홍채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옆에 모양의 막대기 문신이 있다고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그는 청바지에 긴팔 흰색 셔츠, 녹색 줄무늬 폴로,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증발하듯 사라진 남자. 술집에 들어간 모습은 찍혀있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정말 미스터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장기 실종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